그게 이제 내일이 되는 순간 짜증이란 짜증이 이제 그럼 진짜 사람 미칩니다. 와 그냥 미치겠더라. 저희 와디즈 런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드입니다. 오랜만에 포미 다마고치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번 에피소드 이후에 몇 달 만이죠? 두 달 만이죠? 두 달 만이죠. 그러면 이 잃어버린 두 달 동안 이 두 달의 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두 달 동안 오지 못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왜 이렇게 지체가 된 건지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런가요? 정부 때문에 정부가 개입했습니다, 저희 일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두 달의 시간이 지체가 됐어요. 이 외부 세력의 이 농락에 의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어쩌다가 두 달의 시간이 걸렸는지. 포미님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렇게 쟁쟁한 전문가분들이 계시지만 정부에는 잽이 안 됐다. 쟁쟁하지만 안 해본 건 어쩔 수 없어. 그거 뭐지? 걔 누구야? 타노스? 타노스. 타노스한테는 어쩔 수 없었어. 내가 화장품 카테고리는 처음으로 하다 보니 좀 법적인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식품처럼 엄청 까다로워서 그걸 해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죠. 저희가 제조실이 없어서 제조실 계약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제조실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만들고 또 제조실 허가를 받는데 한 3개월 걸렸나?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위탁 개념이 되어서 책임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니까 그건 또 전문가가 이분들 아닌 다른 분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개 계열로 이제 학사 학위 받으셨거나 아니면 화장품 업계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하셨거나 아니면 의사, 약사 이런 전공을 가지신 분들이 저희 책임 판매 관리자로 등록이 되어야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몰랐던 건 아닌데 미묘한 글의 차이, 이게 또 작년도랑 이번 연도도 다르고 이번 연도에 바뀐 걸 우리가 못 본 게 아니에요. 봤어요. 봤는데 그냥 일반 비누 공방이면 제가 책임 판매 관리자를 하면 돼요. 그렇죠. 실효증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하면 되는데 어떤 그런 제가 직접 제조하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책임 관리자를 따로 두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워딩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부딪힌 거지.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인식한 대로 믿었는데 그냥 가면 우리는 수료까지 다 했으니까 교육까지 다 받았으니까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죠. 거기에서 더 딥한 어떤 기준이 이제 세세한 게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속도가 좀 느리게 됐고 그래서 사실은 그냥 판매를 하자면 판매를 할 수 있었죠. 네. 근데 먼저 판매를 하고 그 법적인 부분들은 차차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루트도 있었지만 저희가 선택한 건 일단은 와디즈 런칭을 해야 했기 때문에 좀 더 까다롭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초반에 예전 영상들 뒤져보면 이거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 분명히 딜레이 되는데 우리가 그 실체를 모를 뿐이다. 그 얘기를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막상 그걸 경험해보니까 어땠어요? 여기가 사실 계속 전화 통화하고 뭐 하고 뭐 또 안 됐네. 내가 맨날 물어봤잖아.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막상 경험을 해보니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뭐 남만 도와주다가 제 걸 좀 해보려고 하니까 물론 이제 와이프도 뭐 남이란 남인데 나 아니면 남이지. 어쨌든 그거를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대표님과 같이 이제 지내면서 지금 남한사와 관련된 진행된 프로젝트들도 또 있고 또 포미도 그의 일개의 어떤 프로젝트인데 양쪽의 업무들을 같이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이게 빨리 돼야 되고 어떤 데는 또 이게 좀 늦춰지고 이런 부분에서 조율이 좀 어려웠고 또 두 번째는 이게 분명히 내가 했으면 이걸 좀 더 이렇게 더 알아보고 좀 더 했었으면 좀 더 세이브를 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도 되고 보니까 아 이거는 뭐 결국에 그끌 수밖에 없겠다. 맞아. 그 해당 분야에 전문가를 딱 모셔와가지고 쫙 듣고 가지 않는 이상
이거는 뭐 이렇게 걸릴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사실 직원으로 네. 일할 때는 아니 저걸 좀 더 알아보거나 좀 더 자세히 봤으면 이거 안 겪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쩔 수 없지 하고 말지만 그게 이제 내일이 되는 순간 짜증이란 짜증이 이제 그렇죠. 엄청나죠. 근데 지금은 그나마 큰 돈이 들어가지 않고 창업센터 내에서 그냥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 없는데 들어간 돈이 많거나 아니면 들어가고 있는 돈이 많으면 그럼 진짜 사람 미칩니다. 눈 돌아가요. 아 진짜 쌍욕 나오겠지. 아, 쌍욕 나오죠. 네 진짜로. 집어 던지고 막 난리 날걸요. 맨날 거기 막 쫓아가서 되네 안 되네. 근데 그런다고 또 일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요. 아니, 공무원들이 안 해주면 또 어떡해. 왜 안 해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 제조실 허가를 이제 분명히 약간 그 이제 제조실 대표님도 저희한테 다음 주에 된다라고 하는 게 왜 세 달 뒤에 되는지 그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분도 약간 좀 일을 두리뭉실하게 처리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스타일인데 식약청에 담당으로 하고 있는 관할을 하고 있는 여기 충남 대전 쪽 이 식약청이 너무 빡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조실에 와가지고 심지어 인테리어까지 마음에 안 든다고. 인테리어까지 마음에 안 든다고 허가를 안 내주는 거야. 와, 그냥 미치겠더라고. 뭔가 좀 밑보이는가 봐. 그래서 아 약간 공무원 같...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제 카스를 안 사들고 한번 찾아가서 그런 게 아니 진짜 그 공무원들 중에는 어떤 특정 부서들은 먼저 이렇게 막 가서 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인사하고 얼굴 익히고 그런 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조실 허가 늦어지고 책임 판매 허가 늦어지고 이제 끝으로 다 해결됐는데 와디즈에서 걔네 또 왜 그러는 건데 와디즈에서 이게 또 뭐 이제